아, 스트라이크 노력하다. 노력해라라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노력해라. 뭐라고 노력해? 만들려고 노력해라. 천문점수 중요한데 S, S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이 나와야 되고요. 그리고 make라는 여기 보호라서 형용사나 와야 되거든요. personally 나와야지 personally 나면 안 됩니다. 그렇죠? 보호는 형용사다. 네, 이게 중요하고요. 다시 노력해라. 만들려고 너의 프레젠테이션을 가능한 것을 만들려고 노력해라. 네, 그리고 말하는데 여기서 공간에서 말하는 걸 피하기 노력해라. 어떤 공간이냐면 더큰 공간, 필요한 것보다 더큰 공간에서 연설하는 것을 피하기 노력해라. 개인적인 얘기 많이 하고 넓은 데서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. 더 작은 공간은 이때 룸 방해라 공간이겠지. 만드는데 더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죠. 그리고 그 친근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높일 텐데 뭘 높일 거야? 에너지를 높여줄 거고, 듣는 사람의 청중의 감정을 높여주겠지. 가까이서 친근감이 있으니까 감정이 더 동요가 잘 되겠죠. 더 작은 공간에서 연설하는 것이 또한 허락할 텐데, 네가 뭐라고 할 거냐면, 아이 컨택, 눈의 접촉을 만드는 걸 허락하겠죠. 너의 청중과. 근데 그것이 뭐냐면, 중요한 개인적인 터치인 거죠. 만약에 25명의 사람들이 예상된다면, 참여할 게 예상된다면, 너의 프리 발표에. 그렇다면, 공간을 찾아라. 최대 수용량이 30명인, 무 대신, 100명인 곳 대신에 30명인 공간을 찾아라. 너무 공간이 넓게 잡지 말아라. 분비는 공간은 위에서 보일 텐데, 더 많이 인상적으로 보일 거야. 뭐보다? 빈 홀보다. 그리고 사람들은 더 많이 빈 클라이언트를 원망하기 쉽다. 그럼 뭐 하기 쉽냐면, 기억하기 쉽죠. 뭘 기억하기 쉽냐면, 꽉찬 하우스를, 하우스를 집이라고 하면 안될것 같고요. 집회장이라고 표현했네. 꽉찬 집회장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고, 기억하기 쉬울 거래. 뭐라기보다는, 광당보다는, 어떤 광당? 비어있는 자리를 가진 광당보다는. 그죠? 이 끝이야. 결론은 어떻게 하는 거야? 프레젠테이션 할때 개인적인 걸 많이 사용하고, 공간을 넓지 않은 곳에서 프레젠테이션 해라. 얘기해요.